네, 화제 주인공을 오늘 모셨습니다. 80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방송 되시고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80대사님 하면 요즘 뭐 전국구시더군요. 모르는 분들 거의 없던데. 저희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많이 전화가 오고 많이 합니다. 뭐 주로 뭐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가요? 사주 관상에 대해서도 묻는 분이 많고 또 치유 쪽으로 암 환자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은 뭐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뭐 모든 병은 암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직장암도 연락이 오고 뭐 대장암이고 모든 분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아, 뭐 전국에서 연락이 오시는군요. 네, 지방에서도 많이 옵니다. 아, 주로 뭐 지방 하면은 뭐 어디에서 오시던가요? 부산과 그 지리산, 함양, 대구, 뭐 울산 각 지역에서 많이 연락 옵니다. 아, 물론 뭐 서울 경기권에서도 많이 올 것 같고요. 네. 예. 뭐 일약 저희 방송 타시고 그냥 스타가 되셨습니다. 네. 스타가 되신 거 혹시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되셨다는 말이 있는데 스타는 네. 뭐 스타가 되신 거 혹시 뭐 피부로 느끼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유튜브를 보고 많이 연락이 오고 합니다. 방송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길거리를 가시거나 식당 가시면 알아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식당에 가도 그 식당 주인이고 보는 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이 삼복두위에 어떻게 여름은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뭐 더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치유를 한다고 심한 분은 왕진도 가고 이래 하니까 제가 뭐 좋은 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뭐 주로 뭐 최근에 치료한 분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십니까? 네. 뭐 암 환자고 혈액투석 하시는 분도 오고 이래 하면서 그래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 중에 특이한 그 환자분이 계시다고 제가 기동량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임신 네. 뭐 관계된 뭐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 뭐 지방인데 인공 수정을 해서 제가 그 한 열로서 배에 병아리가 알을 품으려 하면은 닭이 알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태어나듯이 그렇게 제가 열치유로 배에 손에다가 열치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구체적으로 뭐 배에 열치유를 한다면 뭐 약간 그 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네. 손에다가 배 위에 네. 손으로 이래 살이를 손대가지고 네. 지금 인공 수정을 지금 인공인 그거를 저는 뭐 그 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하는 그런데 제가 그 환자의 배에 따뜻한 엄마의 품속 같은 그래가 아기가 그래서 이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을 줘가지고 엄마의 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만 얹어놓고 있습니다. 요래 얹었다가 조금씩 이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그 염적치료라 그러나요? 기운으로 염력치료 해주시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염적치료를 한번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 삼복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네. 이 마지막 이제 말복
이 이제 곧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네네. 무더위 마지막 기운 내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염력 치료를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네네.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삼북 무더위에 건강하게 예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80 대사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기운을 넣어주시면 우리 대사님의 기운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정 기운이 상당히 많이 빠지신 걸로 보입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네. 많이 빠져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63%의 득표를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80 대사님께서 가감하게 63%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뭐 50% 미만이라고 대부분 예측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오차 한치 오차 없이 63%를 득표했습니다. 정말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대학 뭐 정치권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모레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될 게 확실합니다. 뭐 최종 득표율이 89% 정도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죽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쑥발. 아니 너무 세세요. 네네. 정신 확 들어오는데. 아니 죽다니요. 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얼마나 기가 센데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다. 네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예, 용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고 네네. 여의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정치권의 기세가 너무 센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김경수 그 지금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3.1복구를 하지 말았고 이래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3.1복구를 김경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죽었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안 납니다. 아, 기운이 안 느끼십니까? 네네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기운이 바삭바삭 튀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김경수를 3.1복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1복구를 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네네. 뭐 이런 뜻이군요. 네네. 예.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계시니까 그 팩트 체크상 한 분 더 기운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네네. 기운이 안 납니다. 기운이 안 느껴진다. 네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뭐 그 얘기는 기운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네. 김경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김경수를 3.1복구를 함으로써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이 기운이 안 납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죽었다고요? 네네네. 죽었는 거지. 기운이 확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대선님의 이 예언이 정말 맞을지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전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사님 오늘 더 날씨 감사합니다. 네네. 네.